이 generalized linear 모델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걸 GLM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SPSS GLM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한다? LM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 GLM이라고 하면 뭐다? Generalized Linear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는 사실은 SPSS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냥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가는데 우리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Generalized Linear 모델은 뭐냐면요. 이게 Linear 모델인데 Dependent variable이 normally distributed, continuous, normal distribution이 아니라 다양한 것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dependent variable이 0, 1, dichotomous일 수 있잖아요. 그건 continuous가 아니잖아요. dependent variable이 ordinary인 경우, A, B, C, D. score는 있지만, 뭐, 1, 2, 3, 4지만, 1하고 2 사이의 차이가 2하고 3, 4의 차이로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1, 2, 3, 4는 rank에다가 first rank, second rank, third rank, 이렇게 붙여줄 숫자지, 그 랭크 사이의 간격이 equally spaced 되어 있지 않아서 continuous라고 쓸수 없는 ordinal 데이터인 경우에도 할수 있고, 우리 dependent variable이 뭐 숫자인 것 같은데 사실 count 데이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0가 0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숫자로 가는 거지. 네거티브로는 또안 가요. 이게 bounded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이 bounded, 0부터 큰 숫자로. 그럴 때는 우리가 distribution을 또 다른 거를 잡아줘야 돼. 그리고 우리 dependent variable이 완전히 category 거는 내 진로 선택 A, B, C, D, 뭐 D, E 타입의 진로 선택을 내 모델이 predict 하려고 하고 explain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데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써야 돼. 그러니까 한 개의 dependent variable이긴 해요. 근데 이게 continuous가 아니라서 실제 이 위지주얼을 돌려보면 normal distribution assumption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traditional regression analysis가 일을 안 하는데 still linear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linearize 할수 있다고 해서 linear 모델이 generalized 된 거,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 계속 linear 모델이에요. linear 모델이긴 한데 이게 일반화되어서 다양한 dependent variable들을 할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Generalized Linear 모델이라고 합니다. GLM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실 이때부터는 사실 테크니컬한 건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자, 제일 좋은 게 스케일인 거. 스케일인데 컨티뉴어스한 거. 그다음에 카운팅 거. 계속 이게 몇 개인지 헤아리는 데이터.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컨티뉴어스는 아주 작아질 수도 있고 아주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카운트 데이터는 0, 1, 2, 3, 4 이렇게 가는 데이터. 그 다음에 바이너리인 거, 0, 1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events in trial 이건 약간 다른데 요거랑 이제 count랑 예를 들어서 뭐몇개 중에 몇 개가 일어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dependent 이거 돌렸는데 뭐 10번을 돌려가지고 flipping coin 해가지고 몇 번이 앞면이 나왔냐 뭐 이런 걸까 dependent variable일 때 우리가 events in trial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metrical, nominal, ordinal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리는 방법은 이제 generalized linear modeling, generalized linear model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types of model에서 linear냐, ordinal logistic이냐, gamma with log link냐, 뭐 ordinal probit이냐, count data냐, 이게 이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거냐, 내 dependent variable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셋업을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 scale response 리니어냐 아니야 리니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continuous 모델이 되는 거예요. gamma with log link는 이제 log link 펑션을 쓴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ordinal은 쉽죠, 그죠? ordinal logistic, ordinal probit인데 그냥 여기서는 로지스틱과 프라빗을 따로 하지 마시고 결과가 비슷하니까 그냥 오디널 로지스틱으로 항상 하시면 돼요. 디폴트. 아까 말씀드렸죠. 오디널 1, 2, 3, 4, 랭크 1, 2, 3, 4 이런 데이터 A, B, C, D, E 이런 것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오디널 로지스틱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운트 데이터는 디폴트 요거 하시면 돼요. 과소 로그 리니어. 로그 리니어가 이제 링크 펑션인데 내 데이터가 0 to many일 때 log linear. 요거는 첫 번째 포화성 log linear 모델이다. 근데 GLM의 한 종류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바이너리가 되게 좋아요. 바이너리 로지스틱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죽었냐, 살았냐, 뭐 패스했냐, 실패했냐,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이게 뭐 이게 병아리 안평아리냐, 수평아리냐 뭐 이런 거 예측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측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죽을까, 살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성공을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예측 모델로 쓰는 거예요. 제바가 지금 오늘 4시 안에 이걸 다 끝낼까? 못 끝낼까? 이런 거. 마치고 나서 디프리를 할까? 안 할까?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믹셔 같은 경우는 뭐 섞여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정해서 리스폰스를 정한 다음에 디펜던트 베리어블 정확하게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타입 오브 메서드를 정하고 리스폰스 베리어블 정하고 나면 세 번째에서는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을 집어넣어줍니다. independent variable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covariance라는 종류는 continuous independent variable. 그 다음에 factor라는 얘기는 뭐냐면 factor는 뭐죠? 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그냥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여기 두 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two-way ANOVA 여기에 하나 들어가면 돼요. two-way ANCOVA가 되는 거예요. covariance 있으면 ANCOVA가 되는 거고 당연히 dependent variable이 이제 그 continuous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뭐야 types of dependent variable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기는 거고 왼쪽에는 뭐야 types of independent variable이 어떤 식으로 포진되어 있나 보면서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델을 이제 셋업을 해주는데 인터랙션이 있냐 없냐 메인 이펙트만 보냐 이제 이런 건데 사실 테크니컬한 건데 ANOVA 할 때 우리가 다 배웠어요. 풀 모델 돌릴 거냐 뭐 인터랙션 이펙트 볼 거냐 메인 이펙트만 볼 거냐 3-way 인터랙션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한 거를 잡아주는 것이 요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nested term은 조금 이제 복잡하기 시작한데 이제 복잡한 모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냐면 캐리고리컬 우리 ANOVA 배울 때 팩터들이 네스티드 된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에 네스티드 돼 있고 스쿨에 네스티드 돼 있고 그 스쿨마다 다른 팔러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팩터들이 네스티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도 이제 처리할 수 있다. 뭐 그게 이 친구 이 SPSS가 하는 거고요. 그래요. 뭐 메인 이펙트 있고 여기는 이제 인터랙션 같은 건 안 넣고 두 개의 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의 영향을 보는 거죠. 그럼 two-way ANOVA가 되는 거예요. interaction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셋업하고 interaction을 넣고 싶으면 class와 다른 interaction term을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interaction term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multiply 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interaction term을 한국말로 뭐죠? interaction term이 상호작용 효과 교효 효과. 머리가 아파. 아무튼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continuous variable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interaction effect 적어주고 mediation effect, moderation effect, interaction effect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mediation effect 나오게 되면 path analysis 나오고. path analysis를 또 넣으면 그 다음에 path analysis가 지금은 observed variable, every variable이 우리가 직접 관측이 가능한 건데 each variable들이 latent variable을 만들고 path analysis를 갖다 붙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structural equation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factor 모델인데 우리 independent variable들이 여기서 factor 모델인데 independent variable들이 continuous가 아니라 zero, one인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measurement 모델로 쓸 때는 item response theory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를 분석을 하는 가장 fundamental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막 붙어서 growth modeling으로 가서 한꺼번에 도는 것, 기계를 트레이닝 시켜서 학습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친구 학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로 가는 게 learning analytic 모델이 됩니다. 다음번에 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아마 그 러닝 애널리틱 모델을 어떻게 구상해 나가는지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초 트레이닝이 다 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얹어 드릴 수 있어요.
IRT도 알아야 되고, Growth Modeling도 알아야 되고, Automatic Item Generation Model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게 Regression, 뭐 Multi-Level Modeling 이거는 다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다 묶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이제 러닝을 분석하는 Unified Analytic Structure를 만들 수 있죠. 그거 할 때 우리가 다 쓰는 모델들이에요. 오케이, okay, run 하면 run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이게 이제 syntax고 interaction effect 요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ANOVA 테이블 해석하듯이 그런 식으로 goodness of fish나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 goodness of fish라는 개념은 이제 모델이 그냥 아까 말했듯이 R-score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리니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 entire size, pizza, proportion 이렇게 잘 안 나오고 badness amount of fish를 가지고 막 만들어봐서 이런 goodness of fit index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좋냐 나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중급 통계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AIC, 뭐, BAIC 뭐 이런 거 얘기하고 Occam's Razor 그 parsimoniousness를 어떻게 이별교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중급 통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Regression analysis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해석하는 것만 배우는 거고 그래서 대충 univariate analysis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univariate analysis는 뭐냐면요. dependent variable이 하나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dependent variable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 이제 아무튼 여기 output parameter가 있고 뭐 other model 있고 한데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너무 advanced 된 topic이고 다양한 dependent variable을 다룰 수 있지만 dependent variable이 몇 개다? 한 번에 돌 때는 몇 개다? 하나만 봅니다. 그것을 univariate model이라고 해요. 그러면 Dependent variable이 여러 개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multivariate model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fact analysis, path analysis, multi-level modeling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count response variable 쓰는 거고 그렇죠? 내 데이터가 이제 How many? 그러니까 포화성 쓰겠죠, 그죠? Count는 포화성을 써서 포화성 링크 펑션을 써서 모델을 한다, 뭐 이런 거고. Ordinary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number of times sent to office인데 뭐 많이, 적게, 적당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Ordinary인 경우에는 Ordinary Logistic Response 펑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Dependent Variable이 Theoretical하게 SPSS는 이게 뭔지 모르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 숫자가 매저됐지 보고 거기에 맞는 모형을 써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GLM이고 그게 패키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SPSS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수학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Binary response인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Logistic을 Binary Logistic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ategory 잡아가지고 Regression인데 Dependent Variable이 Dichotomous인 경우 우리는 Binary Regression 혹은 Logistic Reg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Chicken Sexer 그 관련돼가지고 올려놨어요. 그 병아리 감별 쌓이기 전에 하면서 로지스틱을 설명하고 나중에는 멀티 레벨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나운서스 뭐 이런 것까지 계속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급 이상에서. 근데 지금도 초급이니까 아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만 지금 테이크를 하시고 무본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뒤에 있는 거는 레퍼런스예요. 뭐 어떻게 뭐 매스매티컬하게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너무 머리 아프고 싶다. 진짜. 너무 맑다, 머리가. 두통이 뭐지? 뭐 이럴 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이 수업은 뭐, 레퍼런스까지 막 리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